박홍근 대표 마지막 공개회동이라고 일부 네.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박홍근 대표가 내일이 내일까지인가? 올해 오전 의원총회에서 후임 원내대표 선출 때부터 이제 그렇죠. 이제 끝납니다. 모레 선출이잖아 모레. 네. 아주 시간 많이 남았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지만 아마 언론인들 앞에서 이렇게 두 분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는 것으로 자유로서 그러니까 원내대표와의 공개회동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박홍근 대표가 아주 원칙에 충실한 의회주의자로서 그 국회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현재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해서 끝까지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국회 로텐다홀에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가 공동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오구 요인과 정부 안의 장관, 또 참전국 대사들, 을 비롯해서 또 한미연합사 사령관들, 그리고 암참을 비롯해서 국내 경제단체들 250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외통위 국방위원들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이나 각 당의 대표님들 많이 참석해서 한미동맹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아온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하는 게 리셉션의 취지인데 박홍근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주창해 주셔서 우리 국회가 지난 2월 24일 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잘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촉구하는 그런 여야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 속에는 한미 의원연맹을 창설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미국을 6월 중에 방문할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한미 의원연맹이 미국 의회에서도 미한 의원연맹으로 화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해서 오늘 리셉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활발히 서로 의견 교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야가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을 협의해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었던 의원들의 그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과 함께 정부가 지난 주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잘 협의해서 대체로 지금까지 여야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특별입법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되 충실히 협의해서 이 국민들의 고통을 좀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마 의사일정을 올해
일정을 짜실 때 그 문제는 좀 특별히 고려해서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서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협상 파트너인데 좀 더 같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27일 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박홍근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협치와 상세의 그 기본적인 그 입장을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발휘하셔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히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그 해외에서 정상 외교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또 여야를 이렇게 잘 설득해서 오늘 한미동맹 70주년 그 리셉션을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임장 박홍근 대표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정상 외교 활동 중임을 감안해서 국회도 가급적 내일 본회의는 우리 국회가 정상 외교를 뒷받침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난하게 내일 본회의가 지나친 그 여야 간의 갈등과 또 서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일 본회의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자리로 우리 정가래 김기표 의장님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재욱 대표님과 공개적인 회동을 이제 끝낸다는 게 여러 면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제1야당의 그 원내대표를 맡은 지 400일이 내일로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회 의장님도 여당 원내대표하고 늘 소통하면서 이 지혜를 함께 찾기 위한 좀 단한 또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우선 국회가 그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 동물 국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만. 또 선진화법이 결국은 자칫 일을 못하게 하는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차제에 국회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지를 놓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합리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우선 내일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저도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국회가 일찌감치 정리했어야 했던 사안과 법안들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또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오히려 국회에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의 갈등을 더 확장하는 또
지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를 마치면서 그런 복잡하지만 오히려 좀 결단 있게 정리할 일들은 정리하면서 국회가 올부터는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국회에서의 협상 문제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급조된 그 행사여서 저로서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또는 특히 제1야당을 이렇게 불러나 호소하기로 여긴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보와 통상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의를 우선하면서 저도 오늘 참석해서 그런 환담을 나누고 또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라면 일찌감치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지 3일 앞두고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이번에 의장께서 그런 그 큰 품으로 대승적으로 이 사안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의장과 국회께 어찌 보면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정을 떠나서 오늘 리셉션이 잘 끝나기를 저 또한 기대하겠고요. 전세사기 대책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내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법안들이 상정 처리될 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또 정부도 시급하게 이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지방세법 정도 올라온다는 상황에서 저로서는 좀 뭔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특별법을 포함한 다른 대책들이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가 좀 더 뭐 밤을 새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좀 법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하루하루가 고달픈 또 다급한 그 피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지만은 남은 일들은 제가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께 신속히 본회의를 잡아서 이 문제 처리에 임해달라고 잘 인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